이런 채소들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오늘은 몬스터 와퍼 냠냠냠 매콤한 소스 완전 큰 패티 도장 맛있는 몬스터 와퍼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눅눅해지기 전에 감자튀김 먼저 다음은 코코넛 쉬림프였나? 입니다. 아 근데 제가 배달 주문을 했는데 되게 사진상으로 커 보였거든요. 근데 이게 하나에 1,000원, 1,030원 정도 합니다. 3개 해서 3,100원이었기 때문에 먹어보겠습니다. 솔직히 처음 먹을 때, 아, 처음 배달했을 때 좀 오늘 창렬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안에 살이 진짜 꽉 차 있어요. 그래서 하나에 1,000원 뭐 분식집 가도 그 정도 하니까 오히려 그런 데 비하면 또 괜찮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케첩. 맛은 코코넛 향이 살짝 나면서 그냥 되게 바삭한 그런 새우튀김. 21cm 치즈 스틱입니다. 식었어요. 그냥 좀 심심한 뭐 치즈 좀 고소한 치즈 맛이 나고 뭐 특별하지 않아요. 근데 맛은 있습니다. 짜잔. 아니 근데 배달을 시켰는데 얘가 약간 이렇게 접혀서 온 거예요. 이렇게 구겨져서 그래서 다시 쌓았습니다. 다시 이렇게 뚜껑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
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엄청 크네. 아, 이게 커서 몬스터구나. 그 햄버거 안 흘리면서 먹는 법 아세요? 저도 인터넷으로만 보고 처음 해보는데 뒤에 손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고정을 얘로 이렇게 딱 해준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폭발하면서 먹을 줄 몰랐는데요. 아, 근데 저 입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. 저 그래도 한 입 크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큽니다. 젓가락으로 먹고 싶은 느낌. 이런 채소들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맛은 좀 매콤하고 매콤해요. 매운맛 때문에 딴 맛이 별로 안 느껴져요. 되게 매콤하고 안에 치킨 패티랑 고기 패티가 같이 들어있어서 닭고기, 소고기를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인데 뭐 일단 되게 매콤한 소스 때문에 이런 세세한 맛들이 확 묻혀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맛은 있습니다. 근데 이걸 거의 10,000원 돈 내고 먹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. 차라리 와퍼랑 치킨버거를 하나씩 따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.
몬스터 와퍼버거 보다 저는 그냥 와퍼를 먹고 싶습니다. 맛은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차라리 그냥 와퍼에 패티를 하나 추가해서 먹는 게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더 약간 메리트도 있고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